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 61회차 사기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중단 권공, 신중불공의 반야심경, 또 불설 소재 일상 다라니, 대원성 취지는, 보궐지는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24페이지 신중불공의 탐백, 추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허험 성중해감 명사주인사 일념지험 도량 옹호 성중발근 지혜신통으로 모든 일과 모든 중생 일념으로 일깨워서 해민중생 여적자시고 악음 공경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근기 따라 구족하니 신중님들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경하며 고하 일심귀명정래 저희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다음은 삼보님과 신중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 소망을 기원해 주는 중단 축원인데요. 항고 화험의 상치대 현성 천소 현민 지지정 각 방신통 치묘력 보건금차 우러러 근기 따라 신통 한힘 나투 시어 모든 중생 이끄시는 화음해상 모든 근 성현님께 고하나니 양몽지대 성중 가호지묘력 소신청원직일일 유천상 지경시시 무백해지제 심중수구여의 원만영통지대의원 우러러 모든 성중신통 한힘 가호받아 매일 매일 상서롭고 때 때마다 재앙들이 사라지며 원하는 일 모든 일이 원만하게 형통되길 바라오니 오 육군 청정 사대 강간신무 일체 병고행 난신무 일체 타면 미혹 각기 심중 소원성 취지대원 육군들은 청정하고 사대는 강건하며 병고 행란 소멸하고 탐내고 사랑하는 미혹 심히 사라지며 마음속에 원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오 참선자의 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동 두병고자 즉득 귀차 직무자 수분성 취지원억원 동서 사방 출입 왕환상봉 길경 불복 재관제 구설 404병 3제 반란 일시소멸 참선자는 의심 끊고 연불자는 삼매들며 간경자는 해안 열고 병고자는 괴차하며 직무자는 성취하고 동서 사방 출입 따라 좋은 일이 만나지고 재앙들은 사라지며 관제구설 삼제 반란 404병 일시소멸 되어지이다. 억원금일제자 여시외대중 등 삼장돈제 호복중승원제 휴정 등 삼업계청정봉지제불교환합 대성존 구호길상마하 반야바라음일
바위로 남은 금일 제자 모든 대중 평등하게 업장들이 소멸되고 오복들이 증장되며 유정들의 삼업들이 청정하여 부처님 법 지키우며 성조님의 성스러운 보호받아 깨달음을 이루리다. 불교의식이란 것은요, 그 경건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지, 인간의 기륭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악업을 지으면서요, 기도 연부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음의 극치인데요. 올바른 부처님 법을 깨닫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하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62회차 설교였습니다.